오케이, 테러비 F의 4호 이제 여기 앉아야죠.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정리합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단어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. 그래서 단어부터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문장 쭉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죠, 지금 보면서? 오케이, 자 한번 보겠습니다. 거실은? Living room. Living room. LIVING ROOM. 오케이, 그 다음? Television. Television. DELE L I M 하고 B Igo A P I O V It's okay. A S U O M M. 오케이. 미음으로 끝나나요, 소리가? 아, 아니요. 점, 이러면 점. 오케이. 자, 텔레비전 몇 번째인데 아직도 못 익히면 어떡합니까? 텔러, 비, 지언이라니까요. 텔러, 비, 지언. 오케이. 탁자, 식탁. 테이블. 테이블. T-A. It's okay. E. 응? E요. Okay. 요거 B예요, D예요? D요. B하고 D요. 선생님이 딱 이거 타자 칠 때 이렇게 칠 때 이거 B, D 말고 B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B하고 D하고 헷갈리죠. 그리고 이렇게고요. 테이블. 도대체 테이블 언제까지 틀릴 예정입니까? 부엌? 키친. 키친. K E T C H E R. 오케이. R E N. 키친이 아니고 키친이고요. 냉장고. Refrigerator. Refrigerator. R E F A Free Jar Refrigerator A Drain Jorray Per 다음 Bathroom Bathroom B A T H R O O M Bathroom 거울 Mirror Mirror M I R R O R 오케이 욕조 Bathtub. Bathtub. B A S T O N. 자, Bathtub 이거군요. 네. 근데 내가
가만 보면 이거 안 보여요 혹시? 어? 똑같은 거 들어있지 않나요? 응? 그런 게 공부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런 게 눈에 띄지 않았나요? 응? 그런 거 느꼈어? 못 느꼈어? 못 느꼈어요. 못 느꼈습니까?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응? 베스가 목욕이란 뜻이고 텁은 통이란 뜻입니다. 목욕하는 통이란 말이죠. 베스. 그러니까 베스가 목욕이니까 베스 룸이 목욕하는 방이니까 화장실이 되는 거고요. 목욕하는 통이니까 목소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변기 토일렛. 토일렛 한국에 좀 이따 그거 확인할 거야. 선생님이 따로 낸 거. 기오엘 뭐? 약간 좀 헷갈리는 거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IL KOIL이야. A T 응? T 헤이 hey, 아깝네요. 탈렛. 그 다음에 창문 윈도우. 윈도우 WINDOW. Hey. Desk. Desk. DASK. Hey. 이건 뭐지? 아, 이거 beard. 그리고요, 데스크를 읽힐 때 이게 아니거든요. 데. 이거거든요. 네. 근데 네가 쓴 건 이런 소리 나겠네요. 응? Desk. 옷장. Closet. Closet. C. C O L. A hey. 이게 뭘 것 같아? 어떻게 읽을 것 같아? 콜볼. 응? 응 맞든 틀리든. 콜볼. 얘가 무슨 소리 내지? 클. 요까지 합치면 클. 클. 이러면 클로겠네. 클로. 클로. 얘는 헐. 다 합치면 클로버. 클로버. 그럼 옷장 소리가 클로젯이라며. 클로젯. 네. 그러면 클로까지 쓰면 되겠네. 클로. 무슨 콜 쓰나? 콜. 콜입니까? 클로입니까? 콜하고 클로는 전혀 소리가 다른데요. 클로 Z. 자 지금 뭐 전번에 틀렸던 것들 해서 계속해서 텔레비전 계속 틀리고 있고 지금 전번에 틀렸다가 맞춘 거는 미러. 윈도우는 원래 안 틀리고 있었고 지금 한번 볼까? 내가 선생님 너한테 톡 보낸 거? 전번에 틀렸다고. 테이블, 텔레비전, 픽처, 키친. 키친. 아, 키친 오늘도 틀렸잖아. 있었잖아. 리프리지레이터, 토일렛. 전번에 틀렸다고. 테이블 또 틀리고, 텔레비전 또 틀리고, 키친 또 틀리고. 리프리지레이터. 그래, 좀 길어서 봐줄게, 그래. 토일렛 또 틀리고. 도대체 뭐를 맞췄어요 이 중에? 너 그리고 내가 뭐야 숙제해서 보내라는 거 왜 안 보냅니까? 응? 응? 오케이. 일단 먼저 틀린 거 일단 문장 하겠습니다 이제. 오케이. 그래서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? In the living room, I see a sofa, a table. And a television. In the living room,
I see a sofa, a table, and a television. 그 네가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이면 내가 스펠링 틀리는 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거야. 어? 응? 근데 너무 심하게 계속 틀리고 있어. 어? 숙제 내면 뭐 난 모르겠다.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. In the kitchen, I see a table, a refrigerator, and a sink. In the kitchen, I see a table, a refrigerator, and a sink. 오케이, 그래서 어디에서? In the kitchen에서. It's okay. 그리고 자,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in the kitchen은 여기 있어도 되고요.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 있어요. 근데 네. 일반적인 위치는 여기입니다. I see a table, a refrigerator, and a sink in the kitchen. 이게 일반적인 순서고요. 오케이.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. 뭐라고 묻는데 좀? What 그렇지. Do you see in the kitchen? 그렇죠.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보면 되는 거죠. 이거 전부 다 1입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? What에 대한 대답이죠.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?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? Where 그렇지. What? 계속해 보세요. Oh.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 what 만들어서 앞으로 보냈고 얘는 do you see in the kitchen?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? 했다며. 네.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질문이 뭐야? 어디에서 식탁, 냉장고, 싱크대를 너는 보니?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What do you, where do you see a table, a refrigerator, and a sink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, 선생님이 이런 표시는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? 제일 먼저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?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. 나는 본다. 누가다를 찾는다 했죠. 누가다. 누가다 한 덩어리 지금 만들어 놨고요. 그 다음에 끊어읽기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몇 가지 질문한다? Are you okay? 몇 가지 질문이었죠? 여섯 가지.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로 묻는다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뭐 여기도 이렇게 1을 표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여기서 이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긴 하지만 전부 다 한 덩어리 취급했고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? 무엇?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막 아무데나 1을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. In the kitchen 뜻이 뭐니까? Where? 부엌에서 라는 뜻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선생님이 표시해 놓는다고.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네요.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하면 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는데요? Where do you see a table, a refrigerator, and a sink?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. In the bathroom. I see a mirror, a bathtub, and a toilet. 오케이, 훌륭합니다. 그래서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. 뭐라고 물으면 되죠? Where do you see a mirror, a bathtub, and a toilet?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, 그 다음에 a mirror, a bathtub, and a toil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? 그렇죠, 그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. 잘 이해하고 있네요. 마지막 침실에서 보이는 물건들. In the bedroom, I see a window, a bed, a desk, and a closet. 오케이. 자, 그래서 테러비가 지금 스펠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. 네가 계속해서 단어 공부할 때 스펠링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야. 어? 딱 6개월만 정말 열심히 해봐.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단 말이야. 점점점점
어떤 소리를 내가 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러, 리프레지레이터 이런 거 외울 때 R E F R I G E R A T O R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랬어. 리 소리 나는 거, 리 소리를 내면서 이 글자가 떠오르란 말이야. 리, 왜 R 하고 E 소리 냈으니까. Free 소리 내면서 이 글자가 떠오르면 되고. Geray, Geray. 그 다음에 Tor. 조심해야 될 건 털 소리 나는 건 얘도 털 소리 많이 내지만 냉장고 할 때는 아 ER이 아니고 OR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스펠링 익히란 말이에요. 오케이 문장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단어 스펠링 빨리 잘 할 수 있게 되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 수고했습니다.